얼마 전 기사도 났어요. 저 손희성 선생님 너무 좋아요. 아, 새벽까지 지성이랑 술 먹었는데. 오, 진짜 있어? 오, 손희성이에요! 와! 이제 연결해볼게요. 네. 어, 지성아. 뭐해? 아, 집에서 있어. 아, 저기 딴 게 아니라 너 저기 시크릿이라고 여가수들도 알지? 시크릿 알지? 좋아하지? 좋아해? 저기 시크릿 가수 중에 한 명이 너 완전 팬이라고 그래가지고. 진짜로? 영화제에서 얘기했다. 영화제에서 얘기한 거 알아? 아, 그럼. 어, 잠깐만 통화 한 번만 해볼래? 진짜요? 방송이지. 어, 방송이야. 저기 손지성 씨. 야, 예. 새로 시작하는 식신 로드라는 아, 현영 씨하고 김신영 씨하고 우리 김병만 씨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기 여기 프로그램에 한 번만 나오면 깜짝 놀랄 일도 한번 생길 일이 있는데요. 김신영 씨가 손지성 씨 한 번만 나오면 저 비키니 입고 한번 진행한다 그랬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나요?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냐고요. 오빠만 보시면 되잖아요. 얘기해봐. 어머, 진짜세요? 예, 진짜인 것 같은데요. 어머! 어머! 잠깐만요! 저는요, 시크릿 진공면! 어머, 어떻게! 제가 어머, 그때 기억나세요? 오남매 드리고요. 기억나세요? 어떻게! 나 어떻게! 나 지금 깜짝! 저 진짜 완전 팬이에요! 와, 저도 팬이에요! 와, 저도 팬이에요! 지금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. 네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예요. 이건 진짜 리얼이에요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 손지성 씨가 최근에 책 냈어요. 네, 샀어요. 샀어요? 진짜. 어머, 사진첩 샀대요, 시크릿이. 샀어요. 마지막으로 김신영 씨가 할 말이 있대요. 잠시만요. 왜 이렇게 떨어? 여보세요? 와, 피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번 나와주세요. 제가 비키니 입고 할게요. 웃으시는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 전화 잘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